벗은 만큼. 괜찮아? 이제 안 더워?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얼마나요? 벗은 만큼. 너무 덥네요. 와! 와! 아, 여기 배 찍어야 돼. 너무 다 묻혀 있는 거 아니니? 더운가 봐. 가세요. 가자. 가자.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여기 우리가 자는 숙소예요. 너무 좋죠? 여기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바로 뒤돌면 바다. 그리고 여기 갱얼지. 근데 우리 애기들 저기서 나 기다리고 있네. 일로 와. 1행이면 이 너무 귀여워. 언니 이거 부케 같아. 따따따라. 애플 수박이요? 네. 맛은 똑같아요? 좀 더 달죠? 한번 사 먹어볼까? 시식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거 다른 건 어떻게 따르나요?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괜찮으세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맛있어요. 저는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그거 받았어요. 이거 두 개 주세요. 네, 하나 4,000원. 너무 예뻐. 남해를 담아드립니다래. 일단 그 부분이 정리가 되시면 소감을 빨리 전달을 주시고 일단 그리고 그... 왜 이게 맛집이야? 오. 멸치 쌈밥이라는 걸 처음 먹어. 나도. 상추에 밥을 넣고 멸치를 한 마리를 넣고. 나 이런 거 진짜 못 먹는데 원래. 맛있어? 그러니까요, 맞아. 나 해본 건 처음 봐. 저도요. 아니 근데 차 없을 때 걸어간 건데 뭐 어때? 그치?
그러면 차 없으면은 뭐 사람도 걷지 말라는 맞아. 거 아니잖아. 맞아. 넘어와서 비가 오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철수 개빠르게 철수 나 딱새우 처음 봐 근데 아 진짜 근데 엄청 크다 다시 차면 100% 근데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고 우와 이게 지금 저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카메라 수동 카메라가 있어서 어 시한번 가지고 올걸 뭐 각도라든지 너무 좋은데? 측면에서는 어떻고 측면에서는 어떻고 좋다 추천사처럼 만들어드릴까요? 아 근데 약간 단짠단짠 저는 근데 발목이 좀 약한 편이에요 네, 그럼 각선 하나 쓰시고 가시죠 각서요? 네 어떤 각서? 운동 이행 각서 딜 네 네 그래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썸네일로 딱 군복이고 내가 오늘 몸 엄청 멋있겠죠? 영어가 더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이셔서 감으로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네. 숫자로 보여지는 게 좀 명확하기는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브이로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 어디 데려가냐 뭐. 귀여워 문 열렸다멍 유무다멍 이거 벨트 푸는 소리만 나면 내리는 줄 알아가지고 호다닥 호다닥 이렇게 옆으로 넘어와요 여기 유무 자리인데 가자 유무야 언니가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룰루랄라 나가는 거 아는 똑똑한 유무 아 맛있겠다 갈비 이것 봐요! 갈치 같아, 은갈치! 다른 은팩을 할 거예요. 오늘 저 염색했거든요. 잘 안 보이죠? 세수를 합니다. 근데 폼클렌징을 여러 번 하는 게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할 때 잘해야 돼요. 비올로직 로쉐쉬 비올로직 로쉐쉬?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써요 제가 이거 쓰거든요 지금 쓴 지 한 요 정도? 많이 썼죠? 이거 앰플의 건데 얘가 7,000원이가 9,000원인데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호덕 필링이에요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입 주변 이런 데는 되게 잘 밀려 이게 때처럼 나오거든요 각질이 말 너무 많나? 얘는 산소 마스크인데 얘를 얼굴에 덮어줍니다 근데 얘가 진짜 신기한 건 하고 나자마자 바로 환해져 그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계속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뭐 어? 엄청 다 팔렸겠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어쨌든 바로 이렇게 안색이 밝아진 이게 원래 물에 세수만 해도 안색은 살짝 밝아지잖아요 사실 이마에는 뭐가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 왼쪽 여기에 뭐가 나더라고요 근데 왼쪽 걱정이긴 한데 뭐 괜찮겠죠 20분 있다가 세수하고 그 다음 거 한번 발라볼게요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루미 큐브 하다가 아니 한 판만 이기면 제가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한 판은 못 이기네. 그래가지고 여러 판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렇지만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풀어볼 박스가 세 개가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첫 번째는 완전 대박인 게 며칠 전에 저 이거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너 너무 기뻤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포장도 안 뜯었는데 어떻게 도대체 뭔지 좀 보자. 저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거든요. 아 그래 캐리어라고 했거든. 근데 색깔 되게 예쁘다. 이거 봐봐요. 분홍 색깔. 와 핑크핑크하네. 오 근데 이거는 아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돼 있네. 얘를 이렇게 이건 무조건 잊어버린다 나. 이렇게 열면 와 나 이거 그 노트북이랑 이거 카메라 넣고 다니면 딱이겠네요. 대박 사건. 우와 예쁘다.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하다. 저는 무조건 잊어버릴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난 잊어버리더라고. 왜일까? 알 수가 없네. 아무튼 요거 레디백. 자라 지금 세일하잖아요. 자라에서 원래 갖고 싶었던 그 데님 원피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이즈가 스몰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못 샀는데 그냥 며칠 해보니까 M 사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는 29,000원이고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오늘은 박스에 왔네 이렇게. 이거를 딱 열면 짜짜라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데님 롤업. 와 내가 생각했던 대로예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멜빵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끈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엄청 귀엽게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M 사이즈고 원래 49,000원인데 29,000원에 제가 득템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짠! 자라 홈! 아직 손목이 낫지 않아가지고 자를 때 불편하네. 언젠가부터 이 식기가, 이 커트러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항상 품절이야. 그래서 못 샀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세일인데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전 샀죠. 이 커트러리는 우리 집에는 원래 이 색깔만 있었어요. 이 색깔도 샀어요. 근데 이 색깔은 항상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있어가지고 혼자 살 때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건 아는데 왠지 있을 때 사둬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분 들어가지고 좀 약간 무리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아마 베딩이 들어있을 건데 이불과 베개를 같은 세트로 사진 않았어요. 약간 초여름 느낌 나는 그 풋풋한 느낌을 저는 좀 베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베개 커버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대로 맞네. 얘가 지금 32,000원인데 저는 이거 19,000원에 득템을 했고요. 연두 색깔이에요. 채도가 좀 많이 빠진 연두색. 이렇게 보면은 약간 회색같이 보이는데 연두 색깔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가 65,000원인데 39,000원에 득템을 했어요. 언박싱 끝!